미나상 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본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춥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서늘하고 추운 날에는 공포 영화나 그리고 공포 이야기를 자주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도쿄 K장이 준비한 이야기는요. 일본 연예인들이 직접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 그 공포 실화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제가 그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감기가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도 자꾸 저를 붙잡고 놔주질 않네요. 그래서 제 목소리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은 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자, 제가 지금 처음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일본에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조토스루 하나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조토스루 하나시라는 이야기는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자, 이 연예인분의 이름은요. 바로 요시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자, 제가 2분이 되어서 2분이 직접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3년 전에 직접 체험했던 일인데요. 어떤 방송에 첫 출연을 하게 됐어요. 사실 리허설부터 엄청 긴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앞에 앉아있는 AD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는데 AD의 양 어깨에 눈이 두 개씩 있는 거예요. 뭐야 싶어서 놀라서 쳐다봤더니 그 두 개의 눈이 슥 하고 사라졌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몰랐지만 일단 무서우니까 되도록이면 보지 않으려고 했죠. 아무튼 녹화도 이어지고 이야기가 끝나면 MC하고 토크도 하는데 토크 중에 보니까 또 맞은편에 그 AD가 앉아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역시 신경이 쓰여서 다시 이렇게 봤는데 AD의 뒤편에 4살에서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의 한 명과 여자의 한 명 둘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도 죄송해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도 슬쩍슬쩍 봤는데 AD의 왼쪽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그 AD를 이렇게 슥 하고 쳐다보는데 그 여자애가 볼 때마다 그 AD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던 남자아이, 그 남자아이가 AD의 어깨를 탁 하고 만지니까 이번엔 AD가 뭔가 뻐근한 듯 어깨를 돌리는 거예요. 마치 그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이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자, 마지막에 녹화가 끝나고 AD도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면서 박수를 쳤는데 뒤에 서 있던 아이들이 손목을 돌려서 손등으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이죠. 다들 박수를 멈춘 뒤에도 계속해서 손등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3년 전에 여러 방송에서 했었거든요.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강한 영매분도 함께 출연할 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영매분께서 그 AD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도 그 AD분 살아 계신가요? 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손등 복수가 죽어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AD 두 명이 있던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그 AD에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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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손등 박수가 사자의 박수래. 그러니까 죽은 자의 박수인 거야. 그래서 이쪽 세상으로 와라. 환영한다. 죽어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연예인분의 이름은 시마다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직접 들었던 자신의 후배에게 들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자, 9년 전쯤 그 연예인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마다상 저 이사하기로 했어요. 라고요. 근데 사실 그 후배의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돈이 부족할 텐데 싶어서 에? 어디로 이사하는데? 하고 물었더니 시모기타자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모기타자와라는 곳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살고 싶은 지역 1위와 2위를 다투는 곳이에요. 저도 되게 그곳에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조금 비싸.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후배가 근데 선배님 엄청 좋은 방을 찾았어요 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이길래? 하고 물었더니 평범한 공동주택에 1층, 2층이 있고 건물 옆에 외벽에 계단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집인 것 같아. 이 아파트인 것 같아. 이 계단. 계단을 올라가서 첫 번째 방이라서 201호실이라고 했대.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뭐가 좋은 건데? 하고 물었더니 201호실을 제외한 다른 방들은 전부 방세가 10만엔 이상인데 이 201호실만 8,200엔이라는 거예요. 10% 수준이잖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후배한테 아 거기 너무 수상하다. 좀 거기 가지 마. 야, 너무 심하게 싼데 이상한 데 아니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후배가 에이 몰라요. 일단 싸니까 그냥 이사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원래 약간 뭔가 이상한 이게 거기서 직고부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무슨 살인사건이 났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집을 계약할 때 꼭 말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후배하고 같이 물어보러 갈게요. 저기 이 집 너무 싼데 뭔가 이상한데? 하고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그 부동산이 예 맞습니다 라면서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방 1년 동안 네 분이 계약하셨는데 아무도 이주를 못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는데 셋은 2주가 되기 전에 야반도주라도 하듯이 집을 나가버렸고 한 명은 2주를 넘긴 뒤에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저 후에 알게 된 사인이 질식사라고 나왔대요. 누가 목을 졸른 거지. 너무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아무도 없는 집에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부동산 사람은 이렇게 계속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8,200엔입니다. 괜찮으시다면 계약하시죠. 이러길래 시마다상은 아니 아 이거 어떻게 계약해 속으로 이러고 있었는데 후배가 옆에서 네 계약할게요 라고 한 거야. 그리고 나선 정말로 이사를 했대요. 그렇게 이사를 한 날 좀 피곤하기도 하니까 일찍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다음날 그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마다상 역시 이 방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시마다상이 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했는데 이 후배가 밤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딱 하고 떠지더래. 시계를 봤더니 2시 22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배는 아씨 뭐야 왜 이 시간에 깼어 라면서 일어났는데 바깥에 골목에서
유치원생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놀던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지금 새벽 2시 22분인데 이 시간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창문을 딱 하고 열었는데 그 소리가 멈췄대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문을 닫고 나간 다시 들어왔는데 또 밖에서 와! 이러면서 아이들 웃음소리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대. 그리고 갑자기 뭔가 쾅 하는 소리가 나고 조용해지더라고 해요. 확실히 이상하다 싶어서 내일 또 부동산 한 번 더 가봐야겠다. 분명 이 집 뭔가 있어. 라고 생각해서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뭔가 있는 거 맞죠? 맞죠? 라고 물었더니 그 부동산 사람이 네, 맞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라면서 해준 이야기가 그런 공동주택은 건축 기준법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게 딱 적당한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계단수가 14개라고 해요. 하지만 그 중에는 계단수가 13개인 공동주택도 있는데 그런 건물은 뭔가 위험하다라는 게 이런 부동산 업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이야기라고 해.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건물이 마츠다 쪽에 있는 곳 하나랑 그리고 이 후배가 살고 있는 시모기타자와의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봤더니 계단이 진짜로 13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마다상이 그 후배에게 야, 여기 진짜 뭔가 이상해. 빨리 그냥 이사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설득했는데 이 후배도 연예인이잖아. 그래서 이 후배가 이랬대. 아이, 괜찮아요. 방송 나갔을 때 이야기거리도 되고 그리고 일단 방세가 싸니까 좀 더 살아보죠, 뭐. 라면서 계속 살겠다고 했대. 그리고 그렇게 이틀째가 되던 날 또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요. 시마다상, 사실은 어제도 2시 22분에 눈이 딱 떠졌어요. 그리고 밖에서 애들이 노는 와! 라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제는 캉캉하고 이런 소리가 두 번이 들렸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저 이제 다 알겠어요 라고 했대. 이 캉캉 하는 느낌이 뭐냐면 이 철제 계단으로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 느낌하고 똑같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철 같은 계단 올라가면 이렇게 캉캉캉 소리 들리잖아. 그런데 첫째 날에는 캉 하고 한 번 울렸는데 둘째 날에는 캉캉 하고 두 번이 울린 거야. 그래서 아무도 2주를 못 넘긴 거야. 계단이 13개니까 14일째 되는 날에는 2층까지 올라와서 소름 끼치네요. 방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2주를 못 넘겼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후배가 이렇게 말했대. 그러면 차라리 2주를 넘겨버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면서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그 뒤로 후배의 이야기가 역시나 발소리가 늘어갔대요. 그러니까 날짜가 감에 따라서. 그런데 이 후배가 이사를 안 한 거야. 그런데 13일째 되는 날 그 후배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되게 다급한 목소리로. 시마다상! 이 방 위험해요! 뭔가 이상해요! 오늘 13일 지났잖아요. 이제 14일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 시마다상이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런데 이 후배가 이렇게 말했대. 어제 13일째 되는 날 그날만 소리가 달랐어요. 라고 한 거야. 항상 캉캉하고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몇 명인지도 알 수 없는 어른들 발자국 소리로
소리가 들려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걸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리고 밤새 방문을 쾅쾅쾅쾅 계속 두들겼대. 그러면서 이 후배가 하는 말이,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아침까지 떨면서 잠도 못 잤어요. 내일 새벽이면 분명히 방까지 들어와서 절 죽일 거예요. 무서워요 선배. 빨리 이사 가고 싶어요. 라고 했대. 이 사람도 확실히 당장 이사를 하는 편이, 빨리 이사를 하는 편이 좋겠다 싶어서 다른 후배 3명, 4명을 더 불려가지고 그날에 이사를 시작했대.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서 기분이라도 좀 진정시키자 하면서 근처에 있는 신사에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신사가 일본에 있는 절이에요. 절. 절을 신사라 그래. 자, 그래서 근처 신사에 가서 부적이나 그런 약간 좀 귀신 막는 그런 물품 같은 좀 사자. 그리고 벽에 붙이던가 하자.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갔대. 그리고 해가 있을 때 이사를 끝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좀 사는 집이다 보니까 한두 시간 만에 이사 준비를 끝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저녁 7시 정도가 됐대.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도 새벽 2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느긋하게 짐을 쌌대요. 그런데 이삿짐을 싸는 중에 정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팍! 하더니 전기가 나갔다는 거야. 두꺼비 집이 내려갔는지 아주 깜깜해졌대. 그 집이.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무섭잖아. 그리고 그 두꺼비 집 위치는 그 후배밖에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야 전기 나갔잖아. 빨리 두꺼비 집 올려. 빨리! 하고 후배를 불렀어. 그런데 그 후배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순간 모두 말이 없어지고 어둠에 점점 눈이 이렇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 후배가 바닥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대. 그러면서 하면서 되게 뭔가 괴로운 듯이 신음을 하고 있었대. 그래서 이 심마당이랑 같이 있던 사람들이 뭔가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 후배를 들쳐업고 서둘러 밖을 나왔다고 해요. 그러고 봤는데 그 후배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대.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후배한테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부적이나 그런 물품 같은 거 사갖고 사놓고 그 집에서 이제 이삿짐을 쌌다고 했잖아. 그런데 누군가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그 정도로 누를 수 없다 싶을 정도로 뭔가 꽉 그 목을. 그래서 그 부적이나 그런 게 목에 쌓여서 그런 누가 막은 것처럼 기도에 뭔가 가득 쌓여가지고 숨을 막고 있었다는 거야. 갑자기 목 안이 막혔대. 누가 꽉 눌러서. 만약에 이 시마다상과 다른 두 분이나 같이 이삿짐을 도와주는 분들이 안 계셨다면 아마 그 후배는 질식사로 사망했겠죠. 그리고 그 후배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연예인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누가 있었던 걸까요? 그거 알아요? 이 이야기 하면서 나도 계속 소름이 끼쳐. 얘가 쭈뼛쭈뼛어.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의 성함은 오우누키라는 분입니다. 사실 저의 엄마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희 엄마는 굉장히 영감이 강하신 편이에요. 직업은 간호사시고요. 저희 엄마가 전에 일했던 병원에서 처음으로 야근을 하게 된 날이었대요. 복도 끝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아이들 네다섯 명 정도가 서로 손을 잡고 놀고 있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아, 또 봤네. 그런데 뭐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야? 라면서 뭔가 싫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다른 간호사분이 오누키 씨, 혹시 그런 거 보이는 사람이에요?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되물었더니 저기 검은 여자아이들 본 거죠. 저 애들이 나오면 이 병동에서
누군가 꼭 돌아가세요 라고 하더래.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여자의 엄마가,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아, 사실 저도 꽤 그런 것들이 보이는 체질이라서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자신 이외에 또 다른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처음이라서 너무 반가웠대요. 대화도 나누면서 그렇게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카다라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엄마하고 오카다상 이 두 분이서 병동 내부 순찰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을 눌렀는데 이 3층 버튼에 불이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지? 고장인가? 라면서 계속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 2층 버튼에 띵 하고 불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렇게 내려가다가 지하 2층에는 영안실이 있다는 게 생각났대요. 저희 엄마는 귀신은 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영안실까지 가기 전에 멈춰서서 조금 불길하다는 내색을 했다나 봐요. 그런데 오카다상이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영안실부터 돌아보실래요? 라면서 영안실부터 가자고 했대. 그래서 엄마가 전 무서우니까 1층 간호사실에 보고부터 하고 올게요 라고 하고 엄마는 계단으로 올라갔대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영화실 쪽에서 아! 하는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싶어서 서둘러 영화실로 내려가서 문을 딱 하고 열었는데 오카다 씨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저희 엄마가 오카다상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라고 불러봐도 대답도 없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귀에 점점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뛰쳐나와서 1층 간호실까지 빡 뛰어 올라갔대요. 그리고 말했죠. 큰일 났어요. 오카다씨가 영안실에 갔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라면서 다급하게 말하니까 간호사실에 있던 다른 간호사분이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카다씨랑 같이 순찰을 하다가 영안실로 둘러봤는데 영안실을 둘러보던 오카다씨가 없어졌어요. 라고 엄마가 그 간호사분께 말을 했더니 그 간호사분이 하시는 말은 오카다라는 간호사분은 안 계시는데요. 그럼 이분의 엄마와 함께 대화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이분이 굉장히 공포 이야기를 되게 많이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서워. 자, 이분이 시마다상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 이야기의 제목은 유카리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괴담이라고 하기에 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뒤끝이 찝찝한 이야기예요. 유카리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유카리라는 집은 엄마, 아빠, 유카리 이렇게 해서 3인 가족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사이가 좋은 화목한 집이었는데 유카리가 초등학교 2학년이 넘어서 3학년이 되는 어느 날에 유카리의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 뒤로 엄마는 여자 혼자 몸으로 어떻게든 유카리를 키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다고 해요. 그래서 덕분에 유카리는 아무 불편함 없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가 과로가 누적된 것인지 너무 무리를 하셔서 일을 하셨던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쓰러져 버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유카리짱의 엄마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만 엄마가 죽기 전에 유카리를 머리맡에 부르셨어요.
유카리, 이제 넌 정말로 혼자야. 인생에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힘든 일도 아주 많단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유카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이걸 열어보렴. 이라고 하면서 붉은 부적 주머니를 주신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뒤로 유카리는 친척집에 맡겨졌고 그렇게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었대요. 자, 유카리는 가방에다가 엄마가 주신 그 엄마의 유품인 붉은 부적 주머니를 매일 달고 다녔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반 남자애가 유카리를 놀리기 시작한 거야. 야, 뭐냐 그게? 지저분하게 맨날 가방에 달고 다니고. 그런데 유카리는 돌아가신 엄마 유품이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 그래서 하지마 하지마 그랬는데 그 남자애가 장난을 그치지 않고 급기야는 가방으로 다가와서 그 부적 주머니를 띄어내버린 거야. 그 여자애가 하지마 돌려줘 막 이러면서 했겠지. 근데 그 남자애가 뜯은 부적 주머니를 열려고 하더래. 그래서 유카리가 안돼! 라고 소리치면서 야 그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유품이란 말이야 빨리 줘 라면서 막 울면서 남자애를 말렸대. 그 남자애는 왜 어릴 때는 남자애가 장난을 치다가 또 갑자기 멈춰버리면 뭔가 분위기가 쌓이질 그러니까 잠깐 움찔하다가 에에에 막 이러면서 그 주머니를 열어본 거야. 근데 그 주머니 안에서 툭 하고 하얀색 쪽지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유카리가 아 보지마 안돼. 그래서 유카리가 말리는데도 이 남자애가 하지 않고 그 종이 쪽지를 이렇게 읽은 거야. 그래서 보다가 갑자기 남자애가 피시! 라면서 그 놀리면서 쪽지를 읽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굳어진 거야. 그 쪽지에는 분명히 엄마의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유카리, 유카리. 죽어. 그래서 이 이야기 뒤에 이제 연예인들이 막 으아 뭐야 막 이러면서 뭐야 막 그랬더니 뭐 정말로 힘들어지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어쩔 도리가 없으면 죽으라는 거야? 자살하라는 거야? 그런 뜻이야? 막 물어본 거야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이 시마다 씨가 아니면 지금의 내가 이렇게 과로로 피곤해서 죽은 거, 피로로 죽어버리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면서 이 사람이 막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이러면서 또 하지 마라 말하면서 뒤끝 드럽네 진짜 왜 이렇게 찝찝해? 라고 했는데 시마다 씨가 말하길 사실 이 이야기를 몇 번 동료들한테 했었는데요. 매번 분위기가 이랬어요. 라고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 그 연예인들이 막 으아 막 이렇게 반응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딸한테 죽어라고 한 건 힘들면 그냥 죽어버려. 그냥 자살해라고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병에 걸려 죽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 죽어. 라는 의미인 건지는 엄마만이 아시겠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분은요, 하라니 씨라는 분입니다. 이제 보니까 이 그네에 어떤 소녀가 타고 있죠. 자, 중학교 때 저는 친구 둘이랑 항상 셋이서 뭉쳐 다녔어요. 시험 때가 되면 공부하기가 싫어서 밤중에 몰래 빠져나와서 근처 언덕에 있는 벤치에 모여서 밤 늦게까지 수다를 떠는 게 저희 일상이었죠. 그날도 어느 때처럼 언덕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A를 만났어요. 근데 B가 안 하는 거예요. B가 늦네? 왜 그러지? 뭔가 이상하다. 데리러 갈까? 라고 하면서 언덕을 내려와서 친구 B의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사실 언덕을 내려오면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길 옆에는 자판기가 있고요. 자판기를 살짝 지나가는 부분에 공원 쪽을 언뜻 봤어요. 그랬더니 흰 옷을 입은 작은 여자아이가
천천히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으! 놀라서 A한테 야! 봤어? 봤어? 라고 했더니 A는 아니? 뭘? 이라고 하는 거예요. 곰 그네에 여자애가 타고 있었어. 봐봐! 라고 하면서 저는 자판기에 숨었어요. 잠시 뒤에 A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고 저도 그 소리에 너무 놀라서 둘이 같이 언덕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봤지? 봤어. 있었어. 여자애가 그네 타고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B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 싶어서 야, 너 혹시 방금 공원에서 그네 타는 여자 못 봤어? 여자애 없었어? 라고 B한테 물었더니 아니, 안 봤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A는 아, 우리 봤다니까? 분명 있었어. 우리 셋이 같이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세 명이서 다시 언덕을 내려갔어요. 하나, 둘, 셋 하면은 같이 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저희는 하나, 둘, 셋 하는 동시에 같이 그네를 봤어요. 셋 다 으악 하고 놀랐어요. 저는 또 봤거든요. 그리고 다시 언덕으로 올라와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못 봤다던 B한테 봤지? 너도 봤지? 여자애가 고개 숙이면서 그네 타고 있었잖아. 라고 물었더니 그 B가 아니? 우리 쪽 보면서 웃고 있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한 말 하지 마! 라고 하고 이 이야기를 다음날 학교에서 다른 애들한테 하려고 했는데 그 녀석 B라는 친구 트럭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하고 A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설마 싶은 이야기지만 혹시 그 그네의 여자아이가 B를 데려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연예인이 혹시 이거 이야기 신문에 실린 거 아니냐, 지역신문에 실린 거 아니냐, 나 이거 본 거 같다, 교통사고 사망 소식 같은데, 그래서 후지몬이라고 이제 다른 남자 연예인도 그거 봤다고 하던데?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주니어라고 하는 되게 그 유명한 일본 개그맨 분이 계시는데 나 그거 봤어. 그 일본 지역신문에 실었던 거 아니야? 그 후지몬이라는 걔도 그거 봤대. 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이 하라니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 실렸어요. 그리고 봤을 거예요. 같은 지역이니까. 이 친구 B가 교통사고 트럭에 치여서 죽었다라는 게 신문에 났고 그 후지몬이라는 분도 이 분이랑 같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같은 신문을 봤을 거다. 그 친구 죽은 게 실제로 신문 기사에 났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근데 무섭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자기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그네 타는 거를 봤는데 다른 친구는 이렇게 웃고 있는 여자애를 봤다는 거잖아. 소름. 밤늦은 놀이터 가지 마세요. 자, 제가 아까 주니어라고 그 신문 나도 봤어 라고 했던 분 있잖아요. 바로 그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일본 되게 유명한 개그맨 분이신데 뭐 배우도 하시고 이분의 이름은 주니어예요. 이제 이분이 들려드린 얘기를 알려드릴게요. 어느 택시기사분이 교회를 달리고 있었대요. 밤중이었는데 뭐 인적도 없고 사람도 없고 깜깜한 곳에서 어떤 여자가
라면서 손을 흔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씨 이 시간에 장소도 그렇고 저기 여자 혼자 있다는 게 뭔가 이상하다 싶었대. 그래서 그 택시기사분이 야씨 이거 영락없이 귀신이잖아 아씨 모르겠다 라고 해서 그날 별로 수입도 안 좋고 해서 일단은 차를 세워서 그 여자분께 물어봤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여자분이 산속으로 한참 들어가야 돼요 라고 하더래. 그래서 택시기사가 일단은 수입이 너무 안 좋고 하니까 아씨 일단 태우자 그래서 그 여성분을 태운 거야.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밤중에 왜 산속으로 가자는 거야 이상해 뭔가 이상해 라면서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택시기사분이 그래 아이씨 뭐 알고 있어 달래다가 백미러 딱 보면 없어져 있고 뭐 시트는 젖어 있고 뭐 그렇겠지 뭐 뻔하지 뭐 라면서 귀신인 걸 알, 좀 느낌이 뭔가 쌓였지만 그냥 태우고 출발을 했대. 근데 달래다가 백미러를 이렇게 슬쩍 봤는데 여자분이 계신 거야. 그래서 있네 그래서 좀 있으면 없어질 게 분명해 씨. 라면서 그냥 운전을 계속했대.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사실 백미러로 다시 이렇게 힐끔 봤는데 아직도 있네 라고 했대.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더 달려서 이제 내비게이션에서조차 길이 안 나오더래. 그러니까 길도 제대로 된 산길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슬슬 없어졌나 라면서 다시 백미러를 슬쩍 봤는데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있네. 뭐야 진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서 운전을 계속했대. 그래서 결국에는 차로 어떻게 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산 끝까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길이 끝나 있는 목적지까지 도착을 딱 했대. 그러고 나서 다 도착했습니다 라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그래서 택시기사가 아이씨 거봐 아이씨 귀신이었잖아 아이씨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이씨 빨리 돌아가야지 라면서 이제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찾아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더래. 그래서 택시기사가 뭐야 라면서 딱 앞을 봤는데 방금까지 자기 뒷좌석에 있던 그 여자가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어있더래.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른 마츠모토라는 남자 연예인이 야 목을 메고 있었다니 무슨 얘기야 뭐야 그거 라고 했더니 이 주니어 이분이 자살한 거죠. 그래서 이 연예인끼리 막 말하면서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자기가 죽어있으니까 아무도 자기를 못 찾아가지고 자기 좀 찾아달라고 오게끔 한 거구나 자기 좀 발견해달라고 이제 막 연예인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살을 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찾지 못하니까 이 택시기사를 유인해서 택시기사한테 나 좀 찾아줘요 라고 한 거지. 근데 지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무섭지 않겠어요? 운전을 하고서 도착했습니다 근데 반대 여자가 없어. 근데 방금 전까지 바로 자기 뒤에 있던 여자가 뭐야 씨 빨리 가야지 라고 딱 했는데 찾아줘서 고마워란 말이 귓가에 딱 들려서 앞을 딱 봤는데 차 바로 앞에 나무에 여튼 사람이 목 매달고 죽어있는 거야 대롱대롱. 얼마나 무섭겠어 상상을 해봐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마다상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 다 무서워. 그래서 또 이 시마다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제 친구가 겪었던 일인데요 그 친구가 꽤나 미인인데도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아 좋은 사람 없을까?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웃기는 게 미팅 같은 건 또 안 나가요. 남자 관련돼서 뭔가 안 좋은 기억이라도 있는 건지. 근데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아 그런데 나오는 사람 치고 괜찮은 사람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만날 때마다 아 누구랑 좀 만나고 싶어 남자친구 갖고 싶어 외로워 맨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말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싫어도 미팅 한번 나가봐 너 맨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남자친구 갖고 싶다
불평만 한 건 좀 이상하지 않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렇네 라고 마음을 바꿨는지 미팅에 나갔던 모양이에요. 3대3 미팅에 나갔는데 맞은편에 앉은 남자 인상이 상당히 좋아서 와 이런 사람도 미팅에 나오는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너무너무 잘 통하더라는 거야. 아주 즐거웠대요. 취미는요?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랑 취미도 같고 좋아하는 영화는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자기랑 똑같고 그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내 운명의 사람인가 봐 라는 생각마저 들었대. 그래서 이 여자가 아 진짜 오늘 용기 내서 나오길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들 슬슬 이제 헤어지고 이제 일어날 분위기 때 그 남자가 이 여자분께 아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미 이 남자가 너무너무 마음에 든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기뻤대. 그래서 네 라고 해서 그 남자가 그 여자의 집 앞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잘자 그래서 안녕하고 그냥 가려고 했대. 그리고 그렇게 만난 당일날 이 남자가 과하게 접근하지 않은 모습이 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신사적이다 어떻게 해서 되게 그것마저도 좋아 보였대. 왜 솔직히 처음 만난 남자가 여자 집까지 바라줬을 때는 약간 흑심을 품을 수도 있는데 잘자요 잘자 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 모습이 이 여자는 더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진 이 여자가 그 남자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저기 여자가 이런 말 먼저 하는 거 좀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라고 물어봤대. 그러니까 남자가 네 라고 하면서 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여자한테 그럼 저한테 전화 한번 걸어주시겠어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자가 네 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남자가 불러주는 전화번호 전화시키고 전화를 딱 하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그 전화번호, 그 핸드폰에 생각하지도 못한 문자가 뜬 거야. 한인이라고. 그러니까 범인이라는 문자가 뜬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화번호 저장시킬 때 원래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이렇게 이름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뭐 내가 뭐 나비 번호를 저장시켰으면 나비 이렇게 이름이 뜨잖아. 근데 이 남자 번호를 이렇게 딱 찍었는데 범인이라고 뜨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에 이 남자 번호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범인이라는 남자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상대인 거지. 근데 이야기가 너무너무 잘 통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 왜냐면 그 남자는 이미 이 여자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스토커였던 거야. 그래서 밤에 맨날 전화하고 막 몰래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얼굴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미팅을 했는데 이 여자가 미팅한다는 걸 알고 나와서 그 자리에 나온 거지. 그러고 나서 여자한테 당연히 여자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니까 좋아하는 영화, 취미, 특기, 뭘 좋아하는지, 뭘 가장 좋아하는 먹는 어떤 거 먹는 걸 좋아하는지, 이 여자의 스타일, 이 여자가 좋아하는 뭐 취향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남자 번호가 옛날에 하도 자기를 괴롭히는 전화번호였기 때문에 범인이라고 전화시켰는데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 남자랑 만났는데 그 스토커가 바로 자기 앞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자리에서 만났는데 정말 나랑 너무 잘 맞고 잘 통한다고 느껴지는 사람 정말 그 사람과 과연 초면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 포항 그 시카가 그 포항 그 전설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업로드 했잖아. 시카가 그 포항 전설. 그런데 나 대박 이야기 해줄까? 사실 제가 검은 밤이라는 이제 그 공포 라디오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의 그 캐스키 저의 팬분이 저한테 그 보내주신 분이 언니 제가 이건 포항 살 때 이야기예요 라면서 했는데 그 포항 빌라 이름이랑 호수까지 적어서 보내주셨어.
그럼 사실 그 포항 빌라, 제가 살던 그 빌라에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항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거 알 거라고 하면서 나한테 그 포항 빌라 이름이랑 다 그걸 말해줬고, 이미 검은 밤 그 녹음은 그 4주치를 제가 다 녹음을 끝내놓은 상태여서 그걸 녹음을 했어. 그런데 시카가 그 이번 주에 그 포항 전설 그 빌라를 올린 거야. 그 나는 시카의 공포 콘텐츠는 잘 안 보는데 그건 제가 잠깐 언뜻 스킵 하면서 그 봤거든요. 그래서 포항 그 빌라가 진짜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분이 그 포항에 자기가 살고 있을 때 집 내부 사진도 주셨거든. 그 자기 자매 사진이랑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있는 거야. 그 포항 거기에.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검은 밤으로 이미 녹음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이따가 정말 궁금하시면,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그 포항 빌라 자기가 살았던데 그 빌라 이름은 하지 말아달라고. 왜냐면 지금도 그 빌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괜히 제가 그 빌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살고 계시는 분들께까지 피해주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 소름 끼쳤었어. 진짜였던 거야 그 이야기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마 그게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왜냐면 검은 밤은 2주에 한 번씩 업로드가 되거든요. 굉장히 소름 끼쳤던 요 근래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일본 연예인 2탄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서브 채널 케이스키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듣고 계셨나요? 이 어두운 검은 밤, 당신은 정말 혼자인가요?